욥기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분께는 때가 감춰지지 않음을 알면서 어찌하여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분의 날들을 보는가? 어떤 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들을 강제로 빼앗아가서 기르고 아비 없는 자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수소를 가져다가 저당 잡는도다. 그들이 궁핍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니 땅에 가난한 자가 다 함께 숨는도다. 보라, 그들은 사막에 있는 들나귀처럼 일을 하러 나가서 일찍 일어나 먹이를 찾으니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광야가 먹을 것을 내는도다. 그들은 각기 들에서 자기 곡식을 거두며 또 그들은 악인의 포도를 모으는도다. 그들은 벌거벗은 자들로 옷없이 유숙하게 하니 그들이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지의 소나기로 젖으니 피할 곳이 없어 파이를 품는도다. 그들은 아비 없는 자의 품에서 빼앗아가고 가난한 자에게서 저당물을 취하는도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옷없이 벗은 채로 가게 하여 주린 자들에게 곡식단을 빼앗고 이들은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포도즙틀을 밟으니 목이 말라 고생하는도다. 사람들이 성읍에서 신음하며 상처 입은 자의 혼이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들에게 어리석음을 놓지 않으셨도다. 자, 이 욥이 이렇게 입을 열어서 한 말들입니다. 이런 일이 온 땅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악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탈취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 사는 사람들, 특별히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거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온 지구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여기 예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하고 통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하고 통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악인들이 오히려 더 번성합니다. 또 사단의 교회들이 더 번성합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 되면은 진짜 악인들의 무리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또 그들을 따르는 악인들의 무리가 더 번성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의 결말을 말씀하고 있고 악인의 최초의 존재는 바로 사단이요. 또 결국 그를 따르는 자들의 모든 무리들이 결국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야고보서 쭉 넘어가 보면 1장 1절 먼저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보면요, 다른 서신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편지했는데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까지
하나님도 무난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 야고보서는 앞으로 대환란 때에 틀림없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에 처한 유대인들에게 해당된 말씀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2장에 넘어가 보면은 21절 보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의 행함으로서 이렇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자, 그때 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죠. 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그때는 예수를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지만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정된 것처럼 그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도 대환란 때 그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 보세요. 5장에 다 볼 수는 없고 5장 1절 보면은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물론 지금 부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이제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악인의 무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몰순하거든요. 옛날 세계대전 때도 나치스가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자가 됐죠. 부자들이여 너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의복은 좀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이 녹슬었으니 이것들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속임수로 주지하는 품삯이 소리지르며 추수꾼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는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였도다. 너희가 사륙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었으나 그분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뒤에 가세요. 10절부터 보면은 나의 형제들아, 12지파계라는 얘기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 본으로 삼으라. 보라, 우리는 견뎌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욥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 욥처럼 그들이 고난받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욥의 그 인내를 들었고 결말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끝까지 견디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했죠. 유대인들, 환난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끝까지 견디면 욥이 모년의 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남은 자가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나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은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엄청난 불시험을 당한다고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기 지금 본문 욥기 24장을 보면은 전능하신 분께는 때가 감춰지지 않음을 알면서 어째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분의 날들을 보는가.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들을 본다, 번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들을 강제로 빼앗아 가서 기른다고 그랬어요. 경계표를 옮긴다. 경계표를 옮긴다. 여러분, 이 경계표를 옮긴다는 게 뭐죠? 땅을 뺏는다 이런 얘기예요. 땅을 뺏는다. 완전히 땅을 뺏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안에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게표. 랜드마크를 옮기지 말라. 남의 땅을 말이죠.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땅이라고 땅 말뚝 박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여기 미리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자, 아비 없는 자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수소를 가져다가 저당 잡는 도다. 아비 없는 자들. 또 과부, 이 내죠? 우리 야고보서 2장 다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 없이 지키는 것이다. 여기 고아 과부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대환란 되면은 유대인들이 엄청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아비 없는 고아와 남편 없는 과부가 많아질 것을 얘기해요. 그들을 도와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만은 이것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되면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욥이 고난 속에 있으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드라마가 있다고 그랬죠. 욥은 지금 그 드라마 속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할 대환란에서 그들이 본 것을 여기 호소하는 장면이 그 입을 통해서 그 대사를 외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 보니까 그들이 궁핍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니 땅에 가난한 자가 다 함께 숨는도다. 아까 나왔죠? 그냥 부자들이 억압해가지고 가난한 자 거들라 뺏는다고 그랬죠? 또 품삯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죠? 땅에 가난한 자가 다 함께 숨는도다. 어디 숨습니까? 왜 가난합니까? 그때 되면 표를 받지 않게 되면은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가난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하는 기도가 많이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외침 그러면서 셀라셀라 하는 우리를 페트라로 데려가 달라는 이러한 외침을 할 것을 미리 얘기한 거죠. 자, 다 숨는도다. 에스겔서도 그래 봤죠. 그들이 어디를 숨어요? 산으로 숨는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런 일을 볼 때 다니엘의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후 3년 반이 될 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옛날 시리아의 왕이 성전에 와가지고서 돼지피를 뿌려서 성전을 더럽힌 적이 있지만 그거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것을 미리 보여준 거고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할 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후 3년 반에 그들이 엄청나게 핍박받을 것을 주님 말씀했죠. 자, 5절 보세요. 보라, 그들은 사막에 있는 들나귀들처럼 일을 하러 나가서 일찍 일어나 먹이를 찾으니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광야가 먹을 것을 내는도다. 쫓겨나가지고요, 들나귀처럼 일을 하러 나가는데 광야에 나가가지고 먹을 것을 찾는데, 사막에 나갔는데 광야가 먹을 것을 내는도다. 광야가 먹을 것을 내는도다. 앞으로 옛날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만나러 먹인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먹일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12장 6절,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이게 뭔가 하면 1260일은 한 달에 30일이기 때문에 3년 반입니다.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여인은 이스라엘이죠. 광야로 도망한다. 여기 그대로 나오죠. 광야가 먹을 것을 내놓는다 그랬죠. 성경이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 2장 보세요. 호세아서 2장. 다니엘 다음에 있죠. 호세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꾀어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말하리라. 또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녀의 포도원을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녀가 거기에서 그녀의 젊은 시절처럼, 또한 그녀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노래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이 이르리니 너는 나를 이시라 부르고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녀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들을 제거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이름으로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언약을 세우며 또 활과 칼을 꺾어 땅에서 전쟁을 얻게 하고 그들로 평안하게 눕게 하리라. 이렇게 호세아서는 그 가늠한 이스라엘이 고멜이요, 그 다음에 호세아는 가늠한 여인과 결혼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할 때에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6절 보니까, 본문 욥기 24장 6절, 그들은 각기 들에서 자기 곡식을 거두며 또 그들은 악인의 포도를 모으는도다. 악인의 포도를 모은다. 요한계시록 6장 보세요. 6장. 6장 5절부터 보면,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가난하게 됐지요. 왜냐하면 뭐 엄청난 재앙이 오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다 망했는데 이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역시 포도는 역시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역사를 보게 되면 말이죠, 인류 역사에 포도주를 공급한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사람들을 취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특히 로마 교회 있는 사제들은 포도주를 즐겨요. 다 중독이 됐다고 그래. 원래 포도주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돼가지고 말씀에만 누룩을 섞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포도즙에도 누룩을 섞어가지고, 아, 성경에 보니까 와인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포도주가요, 술 중에서는 제일 고약한 거예요. 그게. 제일 고약한 술이에요. 옛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자기를 뭐라 그래서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핍박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긴장이 쭉 풀어져가지고 아마 포도주를 담았던 모양이라. 그걸 먹고 취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벌거벗고 있었어요. 나체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포도주가요. 처음에는 달콤해가지고 아주 좋아요. 아 그리고 좋은 잔에다가 이렇게 탁 하니까 아주 멋져 보여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사람을 망쳐버려요. 포도주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로마가 망했습니까? 맨날 포도주 마시다가 결국 이 네로 같은 사람 실성까지 해가지고 말이죠. 불러내고 그랬잖아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약한 게 바로 와인입니다. 이 포도주란 말이죠. 기름 보세요. 기름. 누가 잡고 있어요 지금? 기름. 이스마엘 자손들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 로마와 로마 교회와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릴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서하고 이 호세아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 욕에 있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누군가? 그들이 뭐 어떻게 쫓겨나고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을 위해서 양식을 내느냐? 또 악인의 포도를 모으느냐? 이해가 안 가죠. 자, 7절 보니까 그들은 벌거벗은 자들로 옷 없이 유숙하게 하니 그들이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지에 소나기로 젖으니 피할 곳이 없어 바위를 품는도다. 우리 에셀서 봤죠. 그들이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물처럼 되었도다 그랬죠. 이게 옷도 없어요. 얼마나 추우니까 뭐를 해요? 바위를 품어 바위를.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돼? 그들이 회개하죠. 우리 알지만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12장.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 게 다른 회개가 아니에요. 12장 10절 보면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해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러니까 뭔가 하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데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스가랴서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를 몰라보고 찔렀다 이 얘기죠. 그때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 참남하도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말이지. 근데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근데 개역성경에 그가 돼 있죠. 그로.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에 아니면 유대인들을 전달할 수 없어요. 여기 나가 누구냐 그럴 때 이게 예수냐? 너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냐? 구약은 야훼 하나님이거든 전부.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 제가 토론토 가서 그 유대인 변호사를 전도했거든요. 이걸 보여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그때 이제 내가 전화했더니 회사 일로 좀 도와주려고 갔었는데 내가 그 변호사 만나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내가 당신 안 도와주면은 당신이 이길 수 없지 않느냐. 그 대신 내가 도와주면은 당신 오늘 저녁에 나하고 성경 공부를 2시간만 하자. 그랬더니 나는 신약을 안 본대. 그래서 구약으로 하자 그랬죠.
그래가지고 내가 도와준 다음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구약하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얘기했죠. 14만 4천을 얘기했더니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하면서 내 아들이 둘이 있는데 걔들이 어떻게 14만 4천이 될 수 없냐 그러더라고. 거기 동정으로 돼 있잖아. 남자 처녀들. 어? 그래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왔죠. 언제든지 나를 부르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해주는데 나를 부르지는 않았지만, 자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어? 벌거벗은 채로 유숙할 곳이 없어가지고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아 여기 욥이 말이죠. 어? 세상에 그들이 그러는데 두 가지 그들이 나와요. 첫째 그들은 악인들 그들 그러고 여기 또 다른 그들은 핍박받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지금 말이죠. 벌거벗어가지고 산으로 피해가지고 바위를 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하고 이 구약의 에스겔서 이런 걸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벌거벗어가지고 여기 지금 뭐 홈리스도 있지만은 아무리 옷이 없다 그래가지고 바위를 품을 정도 안 되잖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옷이 벌거벗었다는 거는 내복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벌거벗겼어요. 내복도 못 입겠어요. 벌거벗은 채로 양손과 양팔을 벌려가지고 6시간을 십자가에 있었어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에서 기도해야 되고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메시아닉 주역을 하는데 사실은 크리스찬이죠. 구절 보니까 그들은 아비 없는 자의 품에서 빼앗아가고 가난한 자에게서 저당물을 취하는 도다.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그들은 가난한 자를 옷없이 벗은 채로 가게 하며 주린 자들에게 곡식단을 빼앗고. 그때 가난한 자가 누구?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가난한 자예요. 그때는 모든 민족이 유대인을 대적해요.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뭐 지금도 세계대전 때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미움을 받고 있지만은 그때 되면은 뭐 모든 민족. 그래도 지금은 도와주는 민족이 있잖아요. 미국이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도 도와주고 있고요. 캐나다가 제일 많이 도와줬더라고 보니까 이스라엘 가보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기념하여 있는 그 여러 가지 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비석도 있고 그래요. 캐나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우호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다 빼앗는다. 11절 보니까 이들은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포도즙틀을 밟으니 목에 말라 고생하는 도다. 그 부자들을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목이 마른 거예요.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12절 사람들이 성읍에서 신음하며 상처 입은 자의 혼이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들에게 어리석음을 놓지 아니하셨도다. 아직까지는 주님이 오시지 않은 거죠. 구원하지 않은 거죠. 우리 신명기 19장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네게 주시는 그 땅에서 유업으로 받을 네 유업에서 옛날 조상이 정해놓은 네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남의 땅을 뺏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순종 안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대환란 때 넘어가서 빼앗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잠언 22장 28절을 보세요. 네 조상들이 세운 옛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네가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조상들이 세운 옛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전 세계를 보게 되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땅이 문제예요. 땅이, 땅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고, 땅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졸부가 되고,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가난해지고 그렇잖아요. 이 사실 땅은 하나님의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문에 사실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유럽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유럽이라는 나라는 이 땅을 사람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땅을 사용할 수만 있어요. 사용권만 주지 절대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 원래 땅은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 이게 사실 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읍에서 신음한다. 그때가 되면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아요. 첫사람 가인 살인자가 제일 먼저 도망가가지고 동쪽으로 가가지고 뭘 했죠? 성을 쌓았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 에녹을 따가지고 에녹성이다 이렇게 했죠. 휴거된 에녹이 아니고 다른 에녹이죠. 에녹성이다. 참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도시도 보게 되면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시골 사는 사람보다 더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죠. 강도도 많고 도둑놈도 많고 살인자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은 한국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시골로 내려가려고 그래. 도시가 그냥 힘들고 어렵고 범죄도 많고 공해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지막 한 일에 그때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이 욥처럼 그때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고 주님이 오실 때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말로만 들었는데 내가 얼굴을 뵙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천년 동안 들어가게 한 거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천년을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이 천년 동안 또 가는데 그걸 몰라요. 이거를 알지 못하니 얼마나 다들 천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그 천년을 알지 못해. 그래서 7일이 끝나야만 영원 세계가 지난 걸 모르고 있어요. 왜? 결국은 저 로마 교회 그 흑암에 속해서 그 연막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 영광스럽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통치하는 그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 이 로마 교회가 지금 개신교들이 다 지금 로마 교회 신학교들이 대부분 다 로마 교회 수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믿고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시켜서 전 세계를 통치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런 죽을 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 지금 오늘날은 똑같아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가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이렇게 다 배웠어요. 그러니 기가 막히죠. 개신교가 다 결국은 그 마틴 루터가 개혁해가지고 개신교가 나왔지만은 실질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가톨릭이 생겼을 때 325년에 서기 325년에 이미 다 바울의 후예들은 지하로 다 들어갔어요. 지하로 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가톨릭에서. 왜 죽였느냐? 가톨릭은 사람들이 들은 물을 뿌려가지고 이 로마 교회로 개종했다. 그래서 등록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을 뿌렸는데 또 누가 침례를 받거나 그러면은 다 죽였어요. 아나바티스트 같은 사람은 제침례파예요. 제침례파. 왜
우리가 주는 데는 너희가 또 하느냐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그런 무리들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뭐 왈렌시안 불가리안 아나바프티스트 이런 식으로 모라비안 교도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명맥을 유지한 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돼가지고 지금 있어요. 극히 적어요. 극히 적습니다. 침례교도 중에 남은 자들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기 브라더 처치라고 있어요. 형제교회라고 있어요. 또 회중교회라고 있어요. 이런 분들의 남은 자들이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파이브 빌리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바른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가면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온 지상에 이런 일이 임할 때가 바로 대환란이요 후 3년 반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고 우리가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저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버지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며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스 포 지저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심어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번성하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